뭐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요? 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 예. 큰 문제라고 이렇게 꼬집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 예. 무슨 말인지 아셔요? 예. 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에 예. 나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거는 뭐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예.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예. 그래도 이 서른 중반인 나이 때 남성분들이 점사를 보러 오시면 예. 보통 하시는 질문들이 이거야. 나 결혼 언제 할까요? 예. 어? 돈은 언제부터 모일까요? 예.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언제 터질까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근데 본인도 약간 그런 것도 그냥 일반적인 질문들이 있어서 오신 거지. 예. 뭔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라고 오신 건 아니죠. 대답을 해주셔요. 예. 예. 그건 아니시죠? 예.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 뭔가 크게 막 근심이고 이런 뭐 그런 건 느껴지지가 않아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결혼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예. 본인 사주에는 결혼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고 나와요. 예. 왜? 안 까탈스러운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인 게 내 예. 모든 게 다 각져야 돼. 예. 두리뭉실한 거는 성에 안 차. 예. 그냥 무조건 예의하지 마시고 예. 성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예를 들자면 예. 나는 자유분방한데 있어서 편하기보다는 예. 차라리 군대 안에서 규칙이 있고 내가 몇 시에 뭘 해야 되고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딱딱딱 결정이 되어 있는 곳에 가야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한 사람이야.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아까 깜짝 놀란 게 예. 여기 앉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무릎 꿇고 앉을까요? 양반다리 하고 앉을까요? 라고 그 질문에 예. 뭐지? 라고 순간 나도 놀랬거든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만큼 본인이 예. 아까 말했듯이 자유분방한데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증을 느끼시는 분이고 예. 그런 게 있다면 난 그건 아예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예,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에 있어서 내가 확답이 있고 확신이 있었을 때 뭔가 손을 대는 사람이지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하고 내가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서는 내 취향에 맞지가 않고 성에 차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시고 그건 맞아요. 예. 그쵸? 예, 그건 맞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우리 새나라의 어린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이유가 예. 되게 하나둘까지 다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모든 면에서? 계획성이라기보다도 지금은 습관화가 돼가지고 왜냐면 딱딱딱 맞아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쵸? 예. 아침에 딱히, 일어나서 나 뭐 하고 예. 이거 끝나면 뭐 하고 또 이거 끝나면 뭐 하고 예. 순간에 우리 왜 방학 때 쓰는 그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서 막 예. 우리가 써 계획하는 거 있죠? 예. 그게 순간 스치면서 예. 아, 이 사람은 저렇게 그 모든 나만의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딱 비춰졌어. 예. 근데 거기에서 하나라도 오차가 있고 틀어진 게 있다면 내 심기가 불편하고 내 마음이 편치를 않는 분이란 말이야. 그쵸?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은 꼼꼼하고 예. 어떻게 보면 까탈스럽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내 옆에 둘 여자도 예, 그래서 제가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내 옆에 둘 여자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예. 이 여자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여자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 얼굴 보니까 예. 못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화칠하니 크니 예. 어디 가면 훈남이라는 소리 분명히 들어. 그리고 어른들은 위에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보면 예. 되게 올바른 청년이야. 근데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또 부모님 입장에서 보거나 하시면 쟤는 왜 저러고 살까? 아직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안 하고 왜 저러고 살까라고 또 근심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본인 성격에 예. 쉽게 누구 못 만난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결혼이라는 단어가 당장의 근심이고 예. 뭔가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 요소는 아니야. 예. 내 마음속에는. 예. 하지만 내 주변에서는 그게 근심이고 요소래요. 예.
이해 가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근데 결혼은 어차피 내 성격을 다 버리지 않는 한 어느 여자가 거기 맞춰줄 수 없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예. 응? 조금 늦어진다라는 건 보통 마흔 넘어도 남자들은 그 정도 나이면 요새 늦게 하시는 분들은 또 괜찮아. 예. 근데 나 그보다 더 늦어질 것 같아. 아이 뭐 그럼 그냥 순리대로 예, 살 거야? 예, 순리대로 살아야죠. 받아들이고. 예, 응, 순리대로 없죠. 살 거야? 예, 어쩔 수 없죠. 내 인생 속에 예. 여자와 예. 자식을 굳이 끼일 이유가 없다면 예.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대. 예. 이해 가요? 아니요, 전 이해 못하겠어요. 예.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성공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미지 자체로 모든 게 다 가져져 있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성공 안에 결혼도 많이 껴요. 예. 그리고 남자도 이제 결혼을 하면 자손을 낳고 내 예. 가정을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성공에 또 같이 굳이 낀다면 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어른들은 그걸 바라고 있단 말이지. 예. 돈도 잘 벌고 내 자식이 어디 가서 허튼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근면성실 안 해갖고 허튼게 살지도 않고 근면성실한 내 자식이 어디 하나 빠진 데 없는데 예.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 하나 부족해서 내 자식이 조금은 이렇게 근심 있게 갈 수 있다 그거를 빗대서 보면 결혼을 빼고 보자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결혼을 끼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결혼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 예. 본인이 끌어가는 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잘 딱딱딱딱 맞춰서 살 거라고. 시간 맞춰서 여자를 만나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어느 예. 여자가 본인 비는 시간에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가게 맞춰서 예. 만나줄 여자가 어디 있겠나. 사랑을 하면 예. 내 일도 잠시잠깐은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예. 내 친구도 내려놓을 때도 있고 돈도 내가 이만큼 모았던 것도 또 쓸 때도 있고 한데 아 근데 그거는 틀린 말 같아요. 왜냐면 틀린 말 같아? 뭐 어쩔 수 없지 슬림스면 제가 여자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요. 진짜로 주눅 들어가지고 위인 여자 있으면 말을 잘 못하니까 여자들이 쟤 뭐야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한 번은.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도 제가 총수부예요. 한 번은 솔직하게 총수부라고 얘기했다 하니까 여자가 나중에 그 들은 얘기가 아니 왜 저런 총수부를 데리고 왔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색안경 끼고 보셨구나.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난 여자들은 그렇다고 다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데 그거는 예.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속에서 내가 당한 거고 예, 예. 내가 말하는 그 여자들이 좀 결혼이 늦어지고 하는 거를 말하는 면은요 예. 본인 성격도 그러기 때문에 예. 여자들이 아무리 다가와도 예. 그 성격 안에서 버틸 수가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그건 틀린 말 같아요. 응. 틀리면 여태, 어쩔 수 없지. 예, 나는 그게 보인다고. 여태까지 살면서 여자들이 먼저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다가온다고 예. 얘기를 예. 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연애를 한다고 쳐요. 예. 연애를 한다고 하면 본인 예. 성향대로라면 예. 그 만남도 계획적일 수도 있다 이거지. 예. 그러면 그 여자는 그 계획적인 것 속에서 못 예. 버틴다는 거야.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솔직히 요즘 보면 여자 만나는 기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여자 만나는 그런 기술? 그런 거 보는 고 싶지도 않고 저는 또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그거야? 예, 책도 나와 있고 뭐 헌팅의 기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예. 읽어서 실제로 예. 써먹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되던데요? 그랬어? 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결혼 안 했어? 예? 아 근데 그 좀 구속받는 게 또 싫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코바 예, 또 당신은요 내 예. 짜여진 계획 속에 조금만 여자가 예. 이 시간에 튀어와야 되는데 다른 시간은 튀어오면 내가 구속받는다 생각하고 예. 내가 참견받는다 지나친 관심이다 라고 그렇게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가 못 버틴다고 그 말하고 싶은 거라고 예. 나는 책을 통해서 그걸 실전에 적용해 봤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래 제가 예, 그건 제 본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 제 본모습이 아니고 가식이 섞여가지고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가 오래 가지 않은 걸 미리 알고 언젠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먼저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FM에 맞춰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예.
그쵸? 예, 인생 사주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 예. 살아온 방식 속에서 예. 내가 그게 그냥 제일 편했기 때문에 예. 나는 그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만 예. 내 그 인생관에 맞춰서 사는 거에 있어서 예. 내 주변 사람들이 굳이 껴야 되면 그 사람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자도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어? 본인이 못나서 이 부분이 뭐 이상해서 어? 여자를 못 만나서 결혼을 늦게 하는 거라고 내가 비관하듯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런 인생관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은 불편할 수도 있으니 불편하면 어떡해? 안 해! 안 하면 뭐해? 피해! 그럼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어? 하다못해 여자도 있다가도 오래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내가 본인을 디스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여자들을 뭐 만나느라고 클럽도 있을 테고 요즘 보면 어플에 보면 소개팅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 네. 어떻게 만나든 어떤 네. 방법을 써서 여자를 만나든 그건 본인 자유지만 네. 나는 신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결혼이라는 거를 꼬린 하기까지는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저도 그걸 알아요. 그쵸? 네, 네, 저도 제가 그거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본인한테 태클 걸려고 얘기한 거 절대 아니고요. 네, 네, 네. 궁금한 게 있다면 예. 내가 그랬잖아. 금전도 궁금할 거고 뭣도 궁금할 거야. 사람들이 요새 그런 거 다 궁금해 하시니까 예. 여자와 결혼과 내 자식 그 기운만 빼면 예. 당신은 성공할 거라고요. 내 계획대로 내가 맞춰서 예. 어설프게 안 될 것 같은 건 손 아예 안 대는 분위기 때문에 예. 성공할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그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직장에서도 내가 할 도리는 딱딱딱 하고 내가 더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알아서 양껏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틀 탈 잡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욱하는 성향 이런 것만 빼면 더 이상의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트러블 날 것도 없고 뭐 지금도 그렇게 그렇게 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예. 응? 아 맞아요. 저는 인생 자체가 독고다이였어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예. 나도 많은 사람을 두면서 살 수는 없는 사람이야. 성향상 예. 굳이 많은 사람 막 이리저리 굳이 쓸모없는 인연들 만들어서 뭐해 예. 나한테 큰 도움 안 되는데 예. 이런 마인드 조금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것도 내가 외롭다라고 생각이 안 들면 괜찮은 거고 이런 거 말고는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어. 뭘 말해야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도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저는 그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텐데 결혼이 사업이자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 비즈니스 관계라고도 어떻게 제 2의 인생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조언을 듣고 싶은 게 뭐 결혼이라고 하면 국제 결혼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자연스러운 만남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나가다 스쳐가다 하는데 딱 내가 가는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좀 네. 드물다. 드라마에 나오고 소설 속에 나오고 영화 속에 나오는 만남의 그런 인연들은 정말 정말 있을까 말까 한 인연들이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책으로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오래 분명히 못 갈 텐데 순간일 텐데 근데 네. 그것도 도움이 된다 하니 본인이 도움이 된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내가 본인 인생 대신 사라질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당신 여자도 돼줄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네. 뭘 트집을 잡을 거냐고. 책에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여자에 대한 성격 그런 거랑 뭐 행동. 근데 그거는요 맞는 말 같아요. 다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딱 그런 게 보면 맞아떨어지지만 결론은 네. 실패로 끝났잖아. 그걸 아셔야지.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실패로 끝난 건가? 실패로 끝난 그 여자와의 실패로 거죠. 끝난 네. 거지. 제가 거듭 찬 거지 실패로 끝난 게 아니죠. 알았어요. 네. 그냥 당신이 차줬다고 얘기해 줄게요. 여자가 찬 게 아니라 본인이 찼어. 내 네. 인생관에 안 맞아서. 됐죠? 뭐 즐기는 거야. 뭐 연애로. 근데 무당인 나도 네. 얘기하는 게 되게 버겁다? 지금? 네. 네. 근데 일반 여자들이건 일반 사람들이건 본인이랑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응. 사람 저는 좀 변해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게 좀
카멜레온처럼 좀 변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고집 되게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주장 쌀고. 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예, 예, 그럴까요? 아니, 아니요. 뭐, 네. 뭐 있다고 예의 할 네. 필요 없어요. 네. 뭐, 우담도 사람인데, 어? 나는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궁금한 거 더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뭐 국제 결혼도 있고,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국제 결혼도 있고, 아니면 뭐 지인 소개, 아니면 내가 대시해서 만나는 여자라든가. 크게 세 가지로만 경우를, 여자 만나는 경우를, 아니면 소개팅, 아니면 어플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어디에서 여자를 만나는 게 그래도 가장 좀 확률적으로 크냐 이거야? 아니요, 확률적으로 큰 게 아니라 도움이 되냐고?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 여자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괜찮은 여자라는 기점이 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예.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진 않을 거다라고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를 해드렸잖아. 그럼 바꾸고 아니면 그럼 어디서 만나면 좀 만날 수 있을까? 예. 어디서? 예, 어디서 만나야지 좀 그래도 난 어플도 아닌 것 같고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것 또한 순간이지 그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클럽?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난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 당장 여자의 결혼해서? 기운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국제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한 만남이야. 그쵸? 그거는 어거지로 어떻게 하면 성사가 되겠죠. 그쪽도 결혼이 목적이고 본인도 결혼이 목적인데 근데 나이 젊은데 굳이 그 국제 결혼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진 않고 마흔이 넘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인연은 분명히 있으나 그 만남이 결혼까지 갈 거라고 보여지기도 조금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흔다섯이 넘어가야 결혼 운이 조금 트여. 대신에 본인도 조금 그 고집 버리고 나는 이래요. 나는 얼마든지 카멜레온으로 변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 성격이 조금 각진 면이 많구나. 저 무당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래 전체적으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도 내가 굳이 필요하다고 안 느끼면 내가 불편하게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딱딱 쳐내는 성격 딱 칼 같은 성격을 조금 버려주셔야 내 인연이 와도 그 여자가 나와의 같이 융합이 돼서 같이 옆에 붙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인연이 와도 내 기운으로 내가 칠 거야. 이해 가시죠? 그거는? 예, 예. 응? 그러니까 그 여자도 내 계획 속에 포함하지 마시고 예, 예. 아까 말 잘했어요. 순리대로. 예. 순리대로. 내가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를 가야 여자와 인연이 좀 오래 갈까요? 라고 예, 예. 그렇게 머릿속에 결정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가시고 어쨌든 하는 일 쪽으로는 성공하실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아까 청소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환경 미화잖아. 그쵸?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 아니야? 공무원 쪽에 속할 수 있는 직업 아니야? 그쵸? 그거를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내 스스로가 당당해야 남들도 당당해 보여지는 거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 직업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야. 예, 만족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지금 지고 있을 거고 저것도 지고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내가 거미줄 치듯이 뭔가 보인다 자꾸 그렇게 보였거든 아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내 본 직업은 있으나 이것도 연관, 다른 것도 연관되어 있고, 다른 것도 연관되어 있고, 나는 이게 다 수긍이 가능해. 그러니까 난 만족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라고. 예. 응. 아,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근데 난 이거를 내가 버겁지 않은 면에서 다 수긍하고, 난 완벽히 잘 해내가고 있어. 내 계획도 딱딱딱 잘 맞춰가고 있어. 만족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들이 보면 욕심쟁이라는 거지. 아... 남들이 봤을 땐.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쟤는 돈에 미쳤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그래.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하면서 만족했고 잘 됐고 딱딱딱 아다리 맞게 잘 이뤄 끌고 왔고 그러니까 성공으로 갈 수, 내 성공이라는 단어가 절대 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와 같이 결혼과 맞물려서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얘는 조금 처지니 얘를 빼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얘를 합치면 조금 그게 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이해 가죠? 예, 예. 아 근데 되게 미인이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뭐 이렇게 생긴 거랑 예. 무당이는 아무 관여가 없더라고요. 예, 아. 많이 대시 당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는 그냥 마스크일 뿐 전혀 상관없어요. 아, 원래 미인 앞에서 말 잘 못 하는데 말 엄청 잘하시더만. 그러니까 제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예, 직업적으로 그냥... 보니까 이게 말을 할 수 있지 이성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말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성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예. 그냥 편안하게 대하셔 앞으로도 사람들한테. 예. 아셨죠? 예. 사심 끼지 마시고. 사장님!